안녕하세요. 장난감 광재입니다. 저희 보물장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장난감 광재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 이벤트 그 추첨날이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빙고로 추첨해 볼게요. 자, 선물은 총 5가지. 자, 가면라이더 오거. 그리고 마이크로맨 크래커퍼. 독수룡제 갓피닉스. 그리고 롯데리아 헬로키티 미국판 일곱 미국판 중국판 2종 세트 한정판이요. 자, 그리고 드래곤 키홀더 6핸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여기는 그래코퍼부터 볼까요? 아, 여기 가면라이더 오거는요, 아무도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자, 다음 이벤트 때 쓸 선물로, 자, 키핑해 두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빠이빠이. 자, 이제 그래코퍼. 그래코퍼를 신청하신 분은요, 바로 한한님. 자, 13번을 신청하셨고요. 번호는 13번. 자, 여기 있는 13번을 꺼내서 빙고 게임기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자, 선물은 그래코퍼를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리뷰했으면 하는 장난감은 건담 프라모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래코퍼를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박호영님입니다. 자, 박호영님은요, 번호를 10번을 선택하셨어요. 10번. 자, 10번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리뷰했으면은 장난감은 RC 장난감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분이 그래코퍼를 신청하셨는데요, 이 두 명의 번호를 넣었고요. 지금부터 운명의 빙고 게임을 돌려보겠습니다. 운명의 빙고 게임아, 돌아라. 자, 이렇게 돌아서 하나가 나온 숫자가 당첨되는 겁니다. 자, 누가 당첨될까요? 번호가 나왔습니다. 과연 그 번호는 누구일 것인가? 당첨자는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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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자, 13번이 누구였죠? 바로 한한님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하나님께는요, 이 마이크로맨 그래코퍼, 자, 장난감을, 자, 제가 택배비를 부담하고서,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했으니까 다시, 자, 넣을게요. 자, 박호영님, 좀, 죄송합니다.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자, 제가 앞으로 다른 이벤트도 많이 할 테니까요.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가피닉스를 보겠습니다. 가피닉스를 신청하신 분. 그분은 바로
황현우님입니다. 자, 황현우님이 17번을 선택하셨고, 17번. 17번 넣고요. 자, 이거는 이 가피닉스는 한 명밖에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자, 한 명이라도 넣고서 돌리겠습니다. 운명의, 아, 그리고 제가 리베이스 맞는 장난감은, 자, 코드기어스 신기루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운명의 슬을, 운명의 빙고 게임 돌렸는데 돌렸으면 나왔습니다. 번호는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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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번, 박호영, 아, 죄송합니다. 황현우님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황현우님께는요, 여기 있는 독수리용제 가피닉스 장난감을, 자, 택배비를 제가 부담하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장난감이냐? 바로 드래곤 키홀더입니다. 자, 드래곤 키홀더는 누가 신청했을까요? 자, 드래곤 키홀더를 신청하신 분은요, 진혁허님, 진혁허님은 34번을 신청하셨어요. 34번을 여기 빙고 게임기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리뷰했으면 하는 장난감은 요기워치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멍자님. 멍자님은요, 7번 선택하셨어요. 7번. 자, 7번을 빙고 게임기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슬 동자를 리뷰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운명의 빙고 게임을 돌려보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운명의 빙고 게임아 돌아라! 나왔습니다. 자, 당첨자 누구일까요? 7번 멍자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멍자님께는요, 자, 여기 있는, 자, 드래곤 키월드를, 자, 제가 택배비를 부담하고서,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당첨되지 않으신, 진혁허님,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요. 자, 앞으로도 더 많은 이벤트를 할 거니까요. 자, 다음에 또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빼고요. 자, 이제 선물이 한 세트 남았네요. 바로, 롯데리아 헬로키티 2종 세트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신청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헬로키티는요, 사랑무님께서 31번을 선택하셨고요. 31번. 자, 여기다가 빙호킹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터니맨 카드를 리뷰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이 계신데요. 바로 영어로 판타서스4718님. 자, 숫자는 23번을 선택하셨어요. 23번. 제가 탑블레이드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자, 또 있습니다. 92버덕님. 자, 숫자를 58번을 선택하셨고요. 58번. 자, 여기 넣겠습니다. 제가 헬로키티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명의
운명의 빙고 게임을 돌려보겠습니다. 운명의 빙고 게임아 돌아라 나왔습니다. 자, 당첨자 누구일까요? 당첨자는요? 58번 누구죠? 58번 구이 버덕이님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구이 버덕님께는요, 헬로키티, 자, 롯데리아, 자, 한정판 2종 세트를, 자, 제가 택배비를 부담하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총, 5세트 중에 1세트는, 자, 키핑됐고, 4세트에 당첨자를 발표했는데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자, 뭐가 남았느냐? 바로, 열심상이 남았습니다. 자, 열심상은요, 자,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열심히, 댓글이나 다른 활동을 많이 해주신 그런 분들을 선택하는 건데요. 자, 제가 그동안, 근 한 달 동안 지켜본 결과, 어떤 분께서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상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상품부터 보여드릴까요? 자, 열심상. 상품은요, 바로. 디지몬 프론티어. 화염 불파사. 아그니몬입니다. 디딘. 역시, 미사용 새 제품이고요.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난감을 받아가실 열심상을 받으실 구독자님은요, 바로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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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진혁커님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진혁커님은요, 자, 제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자, 댓글도 다시고, 그리고 또 많은 응원 글을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다가 제 유튜브 채널을 홍보해 주시는 그런 동영상까지 두 번이나 올리셔서 제가 많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혁커님께는요, 자, 이 디지몬 프론티어 장난감을, 아그니몬 장난감을, 자, 제가 택배비를 부담하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구독자님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 이대로 끝나긴 아쉽죠. 그래서 원래는 열심상을 한 명만 드리려고 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열심상은 바로, 상품은 바로 그랑조, 슈퍼 그랑조의 잠모스가 있습니다. 잠모스 프라모델인데요. 자, 이렇게 생긴 잠모스인데, 자, 손에서 해머가 발사되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당연히 미사용 제품을, 새 제품을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주인이 될, 열심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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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호영님도 제 동영상에 지난 한달 동안 많은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또 응원글도 많이 달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심상으로 선택했습니다. 박호영님께는요, 여기 있는 이 잠모스 장난감을 제가 택배비를 부담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당첨이 안 돼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벤트를 자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선물들로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당첨되신 분은요, 제 이메일 주소로 자신의 성함과 전화번호 그리고 받으실 주소를 써주시면요, 제가 택배를 보내고서 운송장 번호도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추첨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벤트를 또 기대해 주세요. 장난감 강제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